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진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페이 관련된 소식이 장중에 발표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도 애플페이 관련주들 장주 흐름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어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KB와 신한 그리고 우리은행이 3대 금융지주가 모두 애플과 동맹을 맺고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는 현재 국내 교통카드 필드 테스트가 끝난 이후인 9월에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과 하잉크코리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카드와 함께 애플페이 단독 결제에 따른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죠.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대표 주로 늘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어제도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 하잉크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QR코드나 근거리 무선통신 등으로 바로 주문이 가능한 바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플랫폼은 애플페이의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 중에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하잉크코리아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 확보에 앞으로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여기에 유망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제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업부 장관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 어제 KC가 있었습니다. KC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전력 반도체 전문 생산 기업으로 국내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이 있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파나소닉과 소니 그리고 테슬라 등의 글로벌 업체들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한국전자홀딩스는 KC의 최대 주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나란히 상한가 직행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주 소식입니다. 소프트센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이 소프트센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3에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차 전지 장비와 엑스레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76억 원 정도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당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유럽의 노스볼트나 중국의 CATL 그리고 BMW 등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배터리 산업은 전 세계의 17% 정도지만 오는 30년 동안은 26%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센의 CEO도 앞으로 본격적인 2차 전지 장비와 엑스레이 검사 장비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럽 시장을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영건설의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전해진 공시인데요. 태영건설이 1,500억 원 규모의 제3공구 건설공사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진행을 하고 평택에서 오송 사이의 건설공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총 연장이 9,000m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철도 복선 노반을 공사할 예정인데 총 공사 금액이 3,400억 원 가운데 그중 태영건설의 지분이 45.62%로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모는 태영건설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6% 규모로 굉장히 큰 수주를 따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장중에 변동성 보여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